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2천억 원대 추경을 긴급 편성한 데 이어서 이번엔 1,800억 원대 재난구호기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모두 4,200억 원대 자금 지원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긴급 재정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18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재해 구호기금 1,856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구군에서 전체 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거주지 주소에 따라 구군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어. 부산시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 추경 예산 2,258억 원까지 합하면 부산시 코로나19 지원 규모는 4,216억 원입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사업장은 모두 23만 개. 이 중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업체가 75.9%를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1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를 좀 믿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산시가 대책을 잘 세워줄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편 부산에서는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입국한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8번째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부산의 해외 유입 사례로는 6번째,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기장군이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167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정책 군비 부담 예산 21억 원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 추경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선거구 조정과 공천 여파로 혼전에 빠져 있는 남구 갑과 을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간 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남구 을입니다. 용호동 메트로시티가 자리 잡고 있어 아파트 민심이 승패를 가를 열세입니다. 인구 하한에 걸려 남구 갑과 통폐합될 뻔했지만 우암과 갑만 용당동이 갑으로 가고 대연 1동과 3동이 을로 넘어오는 대규모 조정을 거쳤습니다. 지역구의 성향과 특징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곳 현역 의원 민주당 박재호 후보에 맞서 통합당은 경기 광명을 현역 의원인 이현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성사돼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쭉 지역구 관리를 해온 박재호 후보는 트램과 연계한 도시재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남구 육아지원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트램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되고 교통, 관광, 또 환경이 좀 좋아지는 우리 또 용호동이 되면 더 발전할 것이고요.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며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이현주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 경제 살리기로 표심을 공략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부산 경제를 살리고 남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역 대 현역 간 대결 속에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당 당협위원장 출신 김현성 후보가 한국경제당으로 옮겨 출마하기로 해 보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관건입니다. 다음은 김정은 의원이 사선을 지낸 무주공산 남구갑입니다. 남구을과 지역구 조정을 거치며 표심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우암, 간만, 용당동이 넘어와 통합당에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해안가 지역을 겨냥한 맞춤 공천으로 맞섭니다. 민주당은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이 나서고 통합당은 경기도 부지사 출신 박수영 후보입니다. 공직 2인자 출신 간 맞대결입니다. 강 후보는 우암선 트램 설치와 문현 고가차도 철거, 박 후보는 첨단 해양 삼각벨트 구축과 유엔 기념공원 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현정길 후보는 보행로 중심의 도로 개선을, 민중당 김은진 후보는 팔부두 실험실 철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부산시의원 출신 진남일 후보가 무소속으로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총선 레이스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혜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경기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도 조경태, 서병수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통합선대위 출범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시 코로나 뉴스 이어갑니다. 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70대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이 어르신은 치료 엿새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낮 12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약국 앞에서 74살 김모 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고령인 김 씨는 30분 전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30여 명 사이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당시 아침 기온은 0.5도, 낮에는 11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 씨는 곧바로 부산 백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할아버지가 그냥 누워 계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름만 겨우 대답하셨거든요.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진 김 씨는 치료 엿새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1년 전 경비원 일을 그만둔 김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함께 쓸 마스크를 사려고 매주 약국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부정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반주를 치고 몰랐거든요. 이 마스크, 나 지금 바로 있는 마스크 쓰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이 마스크 보면 마스크 살이 뺍니다, 진짜로. 경찰은 김 씨가 쓰러질 당시 주변 사람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구하려다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나눠주든지 저희 아버님 말고도 다른 분들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지난 11일에는 울릉도에서 60대 여성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뒤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도 줄을 서 있던 7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키는 등 마스크 구입 경쟁에 뛰어든 고령층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일상이 무너진 곳, 예술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끊긴 건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프리마돈나의 열창이 이어지는 무대. 그러나 관객도 갈채도 없는 공연장에서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3월과 4월 모든 공연을 취소한 부산문화회관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특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분간 생중계되는 이 공연은 유튜브 등을 통해 수시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또 시민 여러분께 뭔가 좀 우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흔쾌히 서준 우리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왔는데요. 관람객의 발길이 끊겨 조용한 미술관. 텅 빈 전시장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학예 연구사의 목소리가 낭낭이 울려 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객이 끊긴 부산시립미술관이 SNS로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미술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그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미술관에 있는 전시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 손 안의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연인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노랫말처럼 2020년 봄,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소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코로나19와의 이별이 하루속히 찾아왔으면 하는 문화계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추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의 당초 휴원 권고는 지난 22일까지였지만 학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서 개학 전날인 5일까지 추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관할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휴원 권고 기간 동안 시설 내 방역과 이를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